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폭탄쇼 베이블레이드 드레이거 V2, 드레이거 발칸 2 2002 V시즌의 두 번째 드레이거입니다. V2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직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 V시즌 규격대에 대비해도 굉장히 직경이 엄청나게 넓었고 어택링의 두께도 굉장히 두터운 편이었어요. 이게 V시즌에 국한된 게 아니라 GT 시리즈 있잖아. 드래곤이나 드랜저 같은 경우에 직경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란 말이지. 자, 블레이드 베이스는 이제 마그넷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세로된 축을 썼고, 자, 이렇게 자석의 영향을 받도록 쇠축을 썼어요. 이제 이례적으로 아연을 쓰지 않고 쇠를 쓴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 스핀기어 쪽에는 자력에 영향을 받는 파츠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 블레이드 베이스 쪽의 축은 잘 보면은 애매한 샤프 축 같죠? 이제 일단은 이 경사각 따라서 질주하는 플랫 축이 될지, 중앙 체류할 샤프 축이 될지, 쏘는 각도와 스타디움의 경사 따라서 틀려지고, 지금 이제 서포트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중단 사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가뜩이나 이제 어택링 쪽 직경도 넓어가지고 사거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자, 일단은 스핀기어를 레프트 기어를 장착하느냐 라이트 기어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죠. 어퍼냐 스매시냐, 어택링 쪽도 마찬가지로 어퍼냐 스매시냐. 이제 어퍼각이 굉장히 예리하고 깊은 편이라서 솔직히 이 서포트 파트가 들어가는 중단 쪽에서는 뭐 어퍼니 스매시니 그 영향을 받기는 뭐 좀 애매하겠지만은 공기 흐름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게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고, 일단은 어택링 쪽 보면은 우회전 전용으로 썼을 때는 이 어퍼각이 굉장히 예술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레프트 스핀 기어를 쓴다면은 이제 스매시 각이 나오는 거죠. 어퍼냐 스매시냐, 둘 다 각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날을 많이 비워놓은 이유는 결합했을 때 서포트 파트가 그 부위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보면 중단부부터 아주 예술적으로 뻗어있는 어퍼각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이건 이 당시에 밀도도 상당했을 거고, 두께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드레이거가 드랜저나 드라군 때문에 밀려서 그렇지 굉장히 멋진 배이거든요. 이래서 사용하는 캐릭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맨날 카이하고 타카오만 밀어주다 보니까 레이는 당하는 역할로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아무리 뭐 좋게 뽑았다 한들 그들에 비해서는 인상을 심하게 남기지 못한 편이죠. 자, 마그넷 시스템도 적용되는 베이고, 뭐 비록 마그넷 시스템이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